궁아 안녕하세요. 김궁입니다. 이번에는 미드 뽑기를 했는데요. 라인이 튕겨가지고 미드로 갔지 뭐야. 근데 우리 탑이 피오라 원챔 유저세요. 근데 피오라 밴을 당해가지고 다리우스를 하셨는데 승률이 30% 정도 되더라고요. 이 사람은 왜 저한테 이상한 스팸인가? 여러분 가끔 팀원이 왜 나만 만나면 모스트 안 하지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버그입니다. 아티럭스가 오네요. 이거는 벽공을 찔까 고민도 했는데 가볍게 딜비안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둘밖에 없어서 한 대만 더! 가비. 자, 아트록스는 이제 저 체력으로 라인전을 해야겠죠. 시간 관계상. 그러니까 협박을 합니다. 저 체력이면은 패시브 평대 한 대 한 대가 뼈 아프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. 가만히 서가지고 협박하다가 날려주고. 아트록스의 첫 번째 Q 같은 경우에는 옆이나 안쪽으로 무빙해가지고 피해주는 게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Q 같은 경우에는 W로 튕겨주는 게 좀 잘 먹힐 때가 많고요. 세 번째 Q는 겁나 아프니까 알아서 피하세요. 자, 라인을 조금씩 밀어내는데 딜교환을 섞어주면서 밀어내는 게 포인트. 왜 Y? 다이브가 보기 위해서죠. 포션도 뺐고요. 이제 웨이브를, 이게 한계일 것 같아요. 다음 웨이브까지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빨리 밀어주고. 자, 사이드로 쭉 가면서 잡았죠. 평타, EQ, 점화. 점화는 좀 아깝긴 했는데. 자, 웨이브를 상당히 박았고, 이제 제가 돈을 쓰고 오는 게 좀 효율적이겠지만, 일단은 레벨 차이, 경험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라인전을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카서스가 미드 동선을 살짝 보는 거였으니까 옆에서 무빙 살짝 멈춰주고 전멸벽공으로. 아, Q 못 맞춘 건 좀 아쉽긴 한데 이거 잡았죠? 카서스 전멸 있으니까 잡은 거 같아요. 아이번도 전멸 뺐다. 게이드. 자, 아트록스 상대로는 탑이든 미드든 똑같습니다. 이 처형인의 세금을 가지면 좋아 죽습니다. 자, 라인이 또 당겨지는 웨이브인데 웨이브를 적당히 정리를 해주고 딜교환 위주로 해주면 됩니다. 위험해지면은 미니언 2를 타고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몸을 붙이고 싸워주면은 좋고. 두 번째 큐는 뭐라 그랬죠? 튕겨주고 앞으로 가서 킬가 냐? 잡았죠? 자, 이제 미드는 끝났어요. 미드는 끝났고 이거 이제 라인까지 지금 도랑검, 아직도 도랑검 하나 들고 있는데 라인까지 지독하게 얼려줍니다. 라인 보고 딱 걸쳐놓으면 이제 프리징 라인이죠. 시야장악도 해놓고 이렇게 디나이를 하고 있으면 경험치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거든요. 이제 다른 라인 뭐 로밍이나 이런 것만 조심해주면 되는데. 어디 갔지? 집에 갔나? 아, 이렇게까지 오래 안 보이는 거면은 어디 간 거, 로밍 간 거 같아요. 탑 쪽에 이슈가 있으니까 살짝 붙어볼까요? 별일 없을 것 같네? 아, 아트록스는 바텀에 갔었네요? 죄송. 어씨. 바텀도 잃고 탑도 잃었다. 무능한 미드.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트록스 두드려 패는 것 밖에 없어요. 잡았습니다. 카서스형 어씨! 나 없네? 미안해. 카서스형 미안해. 어씨 못 줘서 미안해! 아, 형님도 이거 아트록스가 라인으로 안 와요. 이거는 로밍이 아니라 그 피난이야. 형 좀만 조심히. 바텀이다. 100% 바텀이야. 가고 있어요. 제발요. 버텨줘요. 가고 있어요. 가고 있어요. 이 형이 라인으로 안 와요. 미안해요. 잘하고, 각 좋은데? 안 돼! 이거는 이즈를 밀면서, 아처 튕기면서. 이즈도 죽여야 돼. 이거 죽여야 돼. 아이번 있는데, 이거. 큐플? 이러면 잡았는데, 아이번 큐 안 맞아서 잡을만한 것 같아요. 이 돌아왔고, 나 이동속도 이 신발 2티어. 잡았고, 평 잡았고. 아이번까지 잡고 싶은데, 저거, 걸음걸이 킹받네, 저거. 걸음걸이 왜 이렇게 킹받아요? 자, 이제 미드가 레벨 차이가 3레벨 차라 매순간이 킬각이에요. 아이번 없으면. 이제 아이번 있네요. 아이번은 뭐 미드 했다가 뭐 꽃밭 갔구나봐요. 자꾸 미드 와가지고 저기다 식물 심고 정원 갔구네.
아, 죽이고 싶다. 뭐야 이건? 뭔데? 컷이요 컷. 자, 미드로 오는 사람인데 모돌이 다 죽여? 형 근데 뭐 거기 마 슈바나이 좀 많이 세긴 하네. 다 왔다. 빼자 빼자 빼자. 다리우스 형 그만. 이것도 잡았는데. 아 이쯤 되면 불쌍한데 저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직 게임 모르거든요? 오브젝트 위주로 굴려가지고 미드 빨리 밀고 이겨야 돼요. 내 점수가 중요해. 전령도 먹어주고. 그 드래븐이 혼자 괜찮은 거지? 괜찮다 해. 괜찮다. 학살 중이래요. 아니 이거 이길 것 같기는 한데 시바나가 레벨이 심상치가 않거든요? 이거 지면 너무 억울해. 어? 2번용 먹으면 4용인데 바람용 4용이면 이제 되게 좋죠? 저희 팀 입장에서. 아 이거 단단해서 살았다. 이거 못 컸으면 그대로 죽을 뻔했네. 죽여줘. 상대 에이스 시바나만 잡은 까비. 뭐야 이거 죽여요. 욕먹으면 될 것 같은데? 그만 그만 욕먹자 욕먹자 형들. 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용 드래곤 드래곤 DR DR 좋았다. 사용이다. 바람의 영혼. 벌써부터 믿음직해. 어? 이거 되게 좋아요? 아 진짜 시바나만 없으면 돼. 시바나만 없으면 시바 욕하는 거 아닌데 시바나만 없으면 이겨요. 바론 칠만한데? 칠만하지 않아? 왜 아니야? 왜? 상대 시바나 없으면 진짜 쌈노들인데 까비. 그러면 한타를 봅시다. 상대가 포킹 조합이라 진입을 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? 상대가 와주네? 이거는 또 잡았다. 아트록스 형은 진짜 나 너무 고마워. 어떻게 안 돼요? 어떻게 해줘요? 죽여! 그렇지! 바론 가는 게 어때요, 형제? 바론 가자! 바론 가자! 바론! 빨리! 아니, 그냥 바론 오면 안 돼? 아니! 다리우스 형은 살지? 다행이다. 아 이거 빨리 집 가야 돼요. 베이가 죽어서 이거 곧 장로 나온 장로나가 집 집 가요. 아 장로 나간 것 같아. 아 장로 나간 것 같아. 안돼. 빼요 장로 먹힌 거. 우리 장로 먹혔어요. 빼세요. 아니에요. 장로 먹혔잖아. 당신들 안돼. 형도 죽니? 아 일단 잡았다. 아 그만해 그만 가 제발요. 안돼 거기 왜 가는 거야. 가지마. 약간 그건데? 살짝 그 뭐랄까? 플래그인데? 이렇게 슬슬 채팅 나오기 시작하면 지던데? 안돼요 게임합시다. 게임이나요 채팅.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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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기무시다. 데스윙인가? 어, 뭐야 형 저거 무서워. 데스윙인가 저거? 제발요. 나 아직 한 번도 안 죽었어요. 이기고 싶어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티록스는 데려갔다. 이거 근데 교환이 개소네야. 왜 그래 형들? 어 이거는 괜찮다. 각 좋다. 가봅시다. 이거 어깨 형들이 한번 보여줍시다. 준비됐어 다? 준비됐어 뽀? 가자구. 진장 믿고 있었다고? 가봅시다. 다 죽여요 그냥. 그치 걸면 이겨. 이거 맞고 있으니까 지는 거야. 걸면 이겨. 걸면.
껍데기는 밀었고 뺍시다. 이거 바로 먹고 장롱까지 봐도 돼. 장롱까지 봐도 돼. 일단 집 가서 장롱까지 봅시다. 저 안에 뭐야? 저 아이브 뭐야? 아이브 뭐야? 저게 원래 부시가 있는 자리인가? 뭔가 위화감이 하나도 없네요. 전멸로 넘어갔나 보다. 뭐야? 뭔데 데이지? 데이지랑 그 장로랑 맞짱 뜬다. 뭐야 이거? 와 신개념 전략인가? 장로로 딜하기, 데이지로 장로 유지하면서 장로로 상대를 때리는 전략인가? 근데 이거 데이지 죽고 나서 이거면 버스트해도 될 것 같은데 전멸 없어서 버스트합시다. 네이스. 끝낸다는 마인드야 형들. 이번에 못 끝내면 진다. 내가 걸게. 이번엔 내가 걸게. 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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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. 그렇지, 죽여. 나 전설이래. 끝내 끝내 끝내. 다 죽여버려. 좋습니다. 하, 진짜 지는 줄 알았잖아요. 지는 줄 알았잖아요. 저 0데스란 말이에요. 37분 동안 0데스란 말이에요. 그래도 이겼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궁이었습니다. 사랑해요.